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구경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마천사기 본기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우 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우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죠. 항우는 통일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초한전쟁에서 유방을 상대로 싸우다가 지고 죽게 된 패자입니다. 항우와 유방, 초한전의 주연인 거죠. 진나라 말기에 진나라의 가혹한 법가 사상에 의해서 진나라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혼란이 시작됐을 때 이 항우가 그의 용맹함과 그리고 그의 재능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초나라의 패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항우의 단점이었던 성격, 그러니까 잔인성 내지는 뭐 급한 성격, 자만심, 너무나 강한 자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우는 성격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어떤 한정된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은 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마는 그런 인물로 평가되는 게 항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 이 항우는 자기가 아부라고 불렀던 범준과의 갈등이 또 심화되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매번 항우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진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초한전에서 유방에게 많은 힘겨운 점을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서 유방에게 참패를 하게 되고 목숨을 잃고 마게 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사마천이 이와 같은 항우에 대해서 굳이 제왕들의 기록을 하고 있는 본기에 남기게 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항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가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항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기질 중에서도 물론 단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항우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의 기질, 그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 본기에다가 과감하게 제왕들의 전기 중에 하나인 항우 본기를 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공적을 높이 샀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전까지의 본기 내용을 쭉 보면 사실상 그 내용이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항우 본기에서는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러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번 항우 본기에서 이제부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항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초한전, 뭐 영화로도 보았고 소설로도 보았고 하는데 저는 사마천 사기 항우 본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항우의 성장 과정, 그리고 항우의 인품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항우의 작은아버지 항량이 진나라 말기에 혼란한 시점에 초나라를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기 내용으로 들어가서 항우의 어렸을 때의 그 출생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원래 이름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적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제 편의상 계속 항우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우는 중국의 동쪽 하상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항우의 조상은 전국시대 말기에 초나라의 장군이었던 항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항우의. 근데 이 할아버지 항연이 전국시대 말에 초나라의 장수로서 진나라의 왕전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60만 대군과 싸우다가 결국 패하게 되고 자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항우인 거죠. 근데 이 장수였던 항연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항우의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그리고 항량, 세 번째로 항백, 이렇게 해서 아들 3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은아버지였던 항백과 항량이 항우를 어려서부터 키워줍니다. 작은아버지 항량이 진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봉기를 일으켰을 때 당시 항우의 나이는 2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젊고 활기찬 그런 나이였던 거죠. 항우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우에게 글 공부를 시켰는데 이 글도 제대로 잘 쓰지도 못하고 좀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아버지 항량이 이번에는 항우에게 검술을 가르쳤는데 이 역시 검술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였던 항량이 항우에게 화를 바짝 내면서 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항우가 작은아버지 항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글은 내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술도 내가 한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한테 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공부도 필요 없고 검술도 필요 없고 저에게 딱 만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그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자기 작은아버지에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항우가 한 이야기를 고사성어에서 만인지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명에 대해서 우두머리, 만 명을 상대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량은 항우를 보고 이때부터 야, 이 항우가 조카놈이 그래도 뜻은 크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항량이 조카인 항우에게 병법을 결국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근데 병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항우한테 얘기하니까 일단 무척 좋아는 했는데 이 병법 배우는 공부마저도 아주 깊이 있는 경지까지 못하고 대충 하다가 그냥 끝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항우의 의욕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상당히 높았고 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뭐 의지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쉽게 실증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를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의 이러한 성격들을 이미 사마천은 항우의 어린 성장과정에서 항우가 비춰졌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 항량이 옛날에 역양이라는 지역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역양이라는 지역이 지금 진나라의 함양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무슨 일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역양현 옥리 사마은에게 기원이라는 곳에 있는 옥리 조우라는 사람이 항량을 위해서 좀 봐주시오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은이 그 편지를 받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항량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조우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마은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통일 진나라에서 옥리, 그러니까 감옥을 관리하던 그러한 관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항량이 초나라를 일으키고 진나라와 대항해서 싸울 때 초나라 편, 항우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유방에게 지게 되고 자결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구와 사마은이 잠깐 초기부터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둘은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숙부인 항량이 어느 날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죽인 죄로 잡히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니까 일단 자기 몸을 피해서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오땅에 오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상하이 그 장강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회계라고 하는데 이 회계 지역으로 항량이 몸을 피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항량이 그 지역으로 와서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뭐 인간관계를 갖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항량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이제 파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항량을 따르기 시작하고 항량의 세력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항량과 항우가 당시 통일 진나라 시대 때니까 진시황제가 전국을 순회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회계 지역까지 순시를 나왔을 때 절강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항량과 항우가 진시황의 행차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항우가 진시황의 의리의리한 그런 행차 행렬을 보고 나서 항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저 자리에 꼭 올라서 저 자리 내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옆에 있었던 작은아버지 항량이
항우의 입을 딱 틀어막으면서 너 그런 소리 하다가는 우리 항씨가면 멸족당한다. 입조심해라 하고 막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유방도 유사한 상황에서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유방 역시도 진시황제가 순행을 할 때 유방도 진시황제의 그 의리의리한 그 순행 행렬을 보고서 유방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항우는 저 자리가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고 유방은 진시황제의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인정하는 표현을 한 거죠. 산의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 표현만 봐도 유방의 성격, 그 다음에 유방의 어떤 패턴, 그리고 항우의 성격과 항우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가 이제 좀 다른 데로 흘러간 데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항량이 항우로부터 듣고 나서 또 한 번, 야, 이 항우란 조카애가 보통 인물은 아니겠구나. 얘가 성장을 하게 되면 뭔가 한가닥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또 장성한 항우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말하기를 항우의 키가 8척이었다 라고 합니다. 한 척의 크기가 23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8척이면 지금 현재로 치면 약 한 키가 190cm, 아주 훨씬한 그러한 키죠. 그리고 힘이 상당히 좋아서 무쇠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워낙 큰지 몰라도 혼자서 들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는데 항우가 힘이 장사라서 그런지 그러한 솥을 자기 혼자 힘으로 들어 올렸다. 그래서 그 지역의 회계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한 항우의 훨씬한 키, 외모, 내지는 그러한 힘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항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우가 태어나서부터 24세, 25세 되는 그 과정까지의 항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진나라 말기에 각 지역에서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진승과 오광은 농부였는데 이 진나라의 강력한 이런 탄압 정책, 그 다음에 벌을 주는 거, 어떤 규율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무리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진승의 난이죠. 그래서 진승이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고 농민 출신이지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승은 진나라, 통일 진나라의 그 본군과 그러니까 장안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진승이 일으킨 농민의 군대가 서로 맞닥뜨려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시점이 사실상 중국의 통일 진나라의 혼란한 시점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각 지역에서는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 지역에서 항량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초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이루었던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기원전 209년 마지막 순행을 하다가 사고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진시 황제 본기에 자세하게 제가 다뤄놨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막내 아들 호해가 기원전 209년에 제2세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도 오히려 진나라는 더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여러 곳에서 밀란이,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 중에서 농민의 대표적인 사람이 진승인데 우리가 이제 진섭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승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 대택향이라는 지역에서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가장 먼저 거병을 합니다. 자, 같은 해에 회계 지역이었던 진나라의 태수 은통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회적 불안한 환경을 틈타가지고 항량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항량에게 부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서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농민들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러한 현상들은 하늘이 진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선수 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만약에 뒤늦게 따라서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먼저 선수 친 사람들의 불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참에 진나라를 배신해서 거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당신 항량과 환초라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계 지역의 진나라의 관리였던 태수 은통이 진나라를 반역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항량에게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항량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그거를 해야지 라고 은통이 한 말 그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통이 이런 기회 때 선수 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항량이 자기의 조카인 항우를 시켜가지고 은통을 목베개 한 다음에 오히려 은통을 죽여버리고 항량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항량이 결국 이 회계 지역의 태수였던 은통을 죽이고 또 그 지역 회계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항량이 회계 지역의 태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아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향량이 오히려 자기에게 반역을 하자, 사실은 반역이죠, 거병을 하자라고 제안한 은통의 말을 자기가 먼저 실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성어로 선즉제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수를 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량이 은통을 목베버리고 자기가 회계를 장악해버리게 된 거죠. 그때 당시 회계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수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당황이 됐지만 결국은 이 항량이 이 은통이 하던 일, 생각했던 일, 이런 것들을 뭔가 부정적인 걸로 표현을 잘해서 그 회계 지역 사람들을 잘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량이 회계에서 이제부터 정장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꾸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장정 8,000명을 모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항량은 자기가 회계의 그 태수가 되고 자기 조카인 항우를 비장으로 삼아가지고 회계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중국의 그 광릉 지역이라는 근처 지역, 옆지 지역입니다. 광릉 지역에서 소평이라는 사람이 진승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회계 지역의 항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강동 지역은 이미 평정돼서 끝났으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서 서쪽을 진격해가지고 진나라의 군사들을 막으라고 항량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항량은 그 즉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그 서쪽에는 동양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밀란이 또 마찬가지 진나라에 이제 잔뜩 화가 난 백성들 한 2만 명이 밀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 당시에 현령을 지내던 사람을 그 밀란군들이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어질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동양의 지역 사람들은 진영을 추대해가지고 진영 보고 진나라를 대신해서 우리를 좀 통치해 주시오 하면서 왕으로 적극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진영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진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에서 손주들 대대로 현재까지 우리 집안에서 귀하게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선대 나서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리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이 만약에 성사되면 그때 그 제후에 봉해져 주면 그 정도만 콩고물만 바라야지 절대 띄워준다고 네가 우두머리에 절대 나서지 마라. 거사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우두머리는 곧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추대를 받았지만 자기가 사양하라고 오히려 근처에 와 있던 항량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양 지역 사람들에게 항량을 띄워주면서 항량은 예로부터 초나라의 장수 출신들의 후손들이니까 항량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동양 지역 사람들을 부추겨서 항량 편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량은 엉겹결에 자기의 군대를 더 끌어모으게 된 거죠. 결국 이 동성 지역의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흡수를 해서 결국 2만 명을 더하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회수강을 건너서 경포하고 포장군한테 가가지고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량휘하에 6만 명 내지는 7만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회계에서 8천 명 모으고 진영이 있었던 동양에 가가지고 2만 명을 더 모으고 그 다음에 회수를 건너서 경포와 포장군이 있는 지역에 가서 또 군대를 모아서 결국 6만에서 7만 명의 막강한 군사력을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량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부터는 북상을 해가지고 지도상에서 보시게 되면 하비에까지 당도해서 하비에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 하비에 항량이 도착했을 때 반란을 주도했던 진승이 진나라의 장한 장군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다가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진승 밑에서 있었던 진가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진승을 또 배반하고 자기가 초나라의 왕으로 경구라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팽성이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북진인에서 올라오고 있는 항량이 좀 두려우니까 항량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진가, 이 진가라는 사람 지난번 유후세가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진가라는 사람을 쫓아서 장량도 왔었고 유방도 왔었다가 진가가 패하게 됐을 때 흩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후세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진가가 항량을 막으려고 하니까 항량은 북진에서 오히려 진가를 공격하고 또 호롱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진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량은 진가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군대로 귀속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릉이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는 항량이 이제 북진이 아니라 동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초나라의 항량은 서서히 진나라의 본군 장한 장군과 전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항량은 처음에 자기 부장 두 명을 진나라 군대와 싸우도록 출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량은 이번에는 자기 군대를 직접 몰고 설당, 이 옛날에 그 제가 맹상군 열전에서 말씀드렸는데 설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항량은 자기 조카 항우를 시켜가지고 별동부대, 특수부대죠. 그러니까 이 별동부대를 끌고 가가지고 진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양성에 가가지고 양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바로 항우가 점령하지 못하고 좀 빌빌 싸다가 결국 좀 시간이 좀 늦었지만 재차 공격을 해서 양성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항우는 그때 처음에 성을 이기지 못했다가 나중에 재차 공격해서 뺏었으면 됐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 항우의 잔인성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 초안전을 쭉 읽다 보면 항우가 신안에서 진나라 군사들을 생매장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20만 명을 생매장시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항우의 어떤 잔인함, 잔인성은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양성의 주민들을, 백성들을 그대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라는 것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항우의 이러한 잔인성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밀란을 최초로 일으켰던 이 진승이 결국은 도망가 숨었다가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던 진승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자 이때부터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량은 자기의 부장들을 일단 설이라는 지역에서 다 모아놓고 향후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항량이 설당에 자기의 부하들을 모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폐공이었던 유방입니다. 유방도 이때 그 설당으로 찾아와서 항량과 항우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유방과 항우가 첫 대면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사실 또 범증이 등장을 합니다. 범증은 초안전 내내 항우를 도와서 책사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죠. 이 범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증은 거서라는 지역, 동성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범증의 나이는 7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범증이 항우랑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항우는 20대 중반이고 범정은 70대였는데 항우가 범정을 부를 때 아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버금갈 아자에 아비부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호칭이었는데 항우는 25세고 아보가 70세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자, 농담이고요. 자, 이 아부는 범정은 당시에 그 촌에서 은둔하면서 지냈던 사람인데 이 범정이 기묘한 계책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책들을 많이 내놓게 되죠. 그런데 범정이 이때 항량한테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정이 애시당초 진승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가 전국시대 6개 국가를 멸망시켰을 때 사실 그 시점에 초나라는 가장 억울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의 소양왕한테 속아가지고 진나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결국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초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빼앗아간 죽게 만든 저 진나라에 대해서 아주 분하고 원통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라고 범정이 얘기해요. 그리고 범정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나라 지역에 역술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초나라의 역술가들은 초나라 사람 집안 중에서 세 집안만 남아있어도 진나라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역술가들이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진승이 진나라에 대항하면서 사실 초나라 사람 한 명도 그의 후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진승이 난을 일으켜서 진나라를 상대하고 했지만 결국 망하게 된 데에는 초나라 사람이 한 명도 개입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진승은 죽었고 항량 당신이 결국 강동 지역에서 초나라의 후순 명문 가문, 장군의 가문으로 고병을 해서 당신 밑에 여러 초나라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초나라의 운명은 앞으로 진나라를 물리치고 반드시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범정이 항량을 찾아와서 제안을 하죠. 항량은 범정의 말을 듣고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범정을 이제 기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즉시 일단은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나라 회왕, 그 진나라에 가서 죽게 된 그 회왕의 손자였던 웅심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웅심은 초나라가 망하고 나서 일반 평민들하고 섞여 살면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시 초나라를 세우고 초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의 후손을 찾아서 다시 초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 역시 초나라 백성들도 상당히 반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초나라의 웅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초나라 회왕이 되고 그 밑으로 2인자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1인자가 타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렸던 이 진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2인자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의 회왕과 진영은 지도상에서 우라는 지역에서 일단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량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신군이다 라고 이러한 호칭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량이 거병을 해서 이미 망해 끝나버린 초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고 이제부터는 진나라를 상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 진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고 다음 이야기 또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우 본기 첫 시간으로 항량이 회계 지역에서 초나라를 재건하고 북쪽으로 진격해서 옛 제나라 지역까지 진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항량이 죽음을 맞게 되는 정도 전투와 항우가 대승을 이뤄내는 거룩 전투 그리고 항우가 신안 지역에서 진나라 병사를 생매장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에서부터 북진해서 올라오게 된 항량은 설이라는 땅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제나라 지역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전단 열전이라는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제나라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나라 역시 진나라 말기에
혼란기를 틈타서 제 나라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전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장한 장군과 전담이 싸움을 하다가 제 나라의 왕이었던 전담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죽은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이라는 사람이 동하라는 지역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 나라의 백성들은 또다시 왕을 추대하는데 이번에는 전가라는 사람을 제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가는 자기의 친인척 중에서 전각이라는 사람을 상국으로 세우고 전간이라는 사람을 장수로 임명을 합니다. 동하로 도망가게 된 전영은 진나라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니까 항량의 초나라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초나라와 전영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진나라와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항량은 전영을 도와서 동하라는 지역을 지켜줍니다. 항량의 도움으로 기세가 다시 살아나게 된 전영이 이번에는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사촌형 전담의 자리를 차지한 제 나라의 왕 전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전가는 항량이 있는 초나라 땅으로 달아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국이었던 전각은 조나라 땅으로 달아납니다. 또 하나 상장군 전가는 이미 제 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지원하겠다고 출정한 상태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조나라에 머물고 맙니다. 이와 같이 전가 그리고 전간을 물리친 전영은 자기 사촌형이었던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제 나라의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같은 전 시간에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량은 동하라는 지역에서 진나라를 공격했다가 다시 도망가는 진나라의 군대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영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함께 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자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항량의 도움을 동하에서 받았던 전영이 응당 항량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항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나라 땅으로 도망간 전가와 조나라 땅으로 도망간 전각 그리고 전간을 죽여갖고 나한테 보내준다면 제가 제 나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당신 항량의 뒤를 따르겠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항량이 전영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전가가 그래도 제 나라의 왕의 신분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처지가 어렵게 되어 나한테 몸을 의탁하려고 왔는데 내가 차마 그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가를 죽여서 목을 전영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나라로 도망가 있던 전각과 전간 역시 조나라에서는 제 나라의 전영에게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 나라의 전영은 나름대로 열이 받아서 초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항량에게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제 나라의 전영이 초나라의 항량을 도와서 진나라를 공격할 때 함께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제 나라와 초나라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단초가 되는 거죠. 만약 이때 제 나라의 전영이 초나라의 항량을 지원했었더라면 정도 전투에서 항량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항량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훗날 항우가 진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을 때 제 나라를 토벌하게 되는 그 빌미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항량은 패공인 유방과 그리고 항우를 시켜서 별동군을 이끌고 성양성을 함락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더 나아가서 복양이라는 지역까지 나아가 진나라의 군대를 대파하고 복양성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패공 유방과 항우는 이번에는 다시 정도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지만 진나라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정도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서 또 다른 옹구라는 지역으로 나아가서 진나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승상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아들이 이 옹구 지역에서 장군으로 와 있었는데 이 유입니다. 이유와 싸워서 유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항우는 진나라의 승상의 아들을 목을 벤 거죠. 자, 그런데 항량은 이때 동하라는 지역에서 이제 서쪽으로 정도를 향해서 옮겨갑니다. 항량은 진나라 군대를 여러 번 이기고 이후까지 목을 베었다라는 그런 승전부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항량이 이제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진나라 군대 알개를 개밥의 도토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약간 교만한 기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잘 나갈 때 우쭐해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 있죠. 바로 항량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항량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송이가 항량에게 직접 면전에서 항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량 장군, 싸움에서 승리 좀 했다고 초나라의 장수들이 자만하고 또 병사들이 게을러지면 다음 싸움에서는 반드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진나라 군대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장군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항량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이 송이의 간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송이 보고 당신 제 나라에 가서 도움 좀 요청하러 갔다 오세요 하면서 제 나라에 사자로 보내버립니다. 제 나라에서는 또 항량을 만나기 위해서 초나라로 제 나라의 사신을 한 사람 또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릉군인데 이 송이가 중간에 고릉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이는 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또 고릉군이라는 사람은 초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가 도중에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송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혹시 초나라의 항량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나라의 사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송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라 사신 보고 항량은 조만간 진나라와 싸우다가 결국은 죽고 말 거니까 차라리 당신 지금 이 발걸음을 좀 늦춰가지고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도 죽기 싫으면 항량을 만나는 것을 좀 늦춰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항량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은 장한 장군은 정도에서 초나라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대패시킵니다. 이때 항량은 장한 장군의 진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정도 전투에서 항우가 함께 싸웠더라면 항량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때 항우는 유방하고 함께 진류라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나마 이 진류성을 공격을 했지만 함락도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항우와 유방 두 사람 모두 항량이 진나라의 장한 장군한테 정도에서 대패하고 항량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기가 딱 떨어져가지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후퇴할 때 그 장군 중에 여신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여신은 누구냐면 진나라 말기 농민의 반군을 주도했던 진승이의 부하였는데 진승이 결국은 죽게 되고 나니까 자기 군대를 잃고 이 여신이 초나라 편에 서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신의 부대는 후퇴를 해서 팽성의 동쪽에 주둔을 하게 되고 항우의 부대 역시 후퇴를 해서 팽성의 서쪽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공이었던 유방은 좀 더 진나라하고 가까운 탕이라는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항량이 이끌던 초나라의 주력군을 대파한 진나라의 장군 장한은 초나라의 잔병들을 딱 보니까 이제 오합지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초나라를 공격하는 데에서 이제 중심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북쪽에 하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나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조나라에서는 조월이라는 사람이 조나라의 왕으로 있었고 그 밑에 장군으로는 진여가 있었고 또 상국에는 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올려놓은 장이 진여 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조나라는 장한 장군한테 패하게 되자 이 패잔병들을 수습해가지고 더 북쪽에 있는 거룩이라는 지역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의 장한 장군은 자기의 부장 왕리라는 사람과 섭간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거룩 지역을 포위하고 자기는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군량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 군량 양식 운송로인데요. 용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나라의 진현은 많은 군사들을 거룩의 북쪽에 딱 포진해서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여의 조나라 군대를 하북군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 항화와 항량이 초나라의 왕으로 올려놨던 이 초나라의 회왕은 초나라 주력군이 정도에서 진나라 군대에게 완패하게 되니까 약간 두려워져가지고 우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팽성이라는 곳까지 올라와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와 싸우다가 후퇴했던 여신, 그 다음에 항우 이 둘을 통합을 해가지고 초나라의 회왕이 자기가 군대를 이제 직접 통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탕이라는 지역에서 지키고 있던 유방을 탕군 지역의 태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탕군의 군사들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송이가 사자로 제나라에 가다가 도중에 만나게 된 제나라의 사자 있지 않습니까? 걸음을 천천히 가라고 말을 들었던 고릉군이라는 사람. 이 제나라의 사자 고릉군이 초왕을 접견하게 되고 초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나라를 향해서 오다가 송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송이라는 사람이 항량의 군대가 조만간 진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크게 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나라는 진나라와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항량은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송이가 아직 싸우기 전인데도 그런 승패를 미리 예언해가지고 맞췄으니 제가 볼 때 송이야말로 군대 일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회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초회왕이 송이를 불러가지고 군대 운용에 대한 일을 대충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송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송이를 최고의 장군인 상장군에 임명하고 그 밑에 차장으로는 항우를 임명하고 또 마지막 말장으로는 범증을 임명해가지고 조나라를 도와주러 출정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들은 모두 이제 송이한테 귀속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송이라는 사람이 사실 장군 무를 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생인 사람이 상장군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송이를 경자관군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이 경자관군은 이후에 자기의 초나라 군대를 출병을 해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안양이라는 지역까지 조나라를 돕기에 올라옵니다. 근데 안양까지 와서는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46일이 지나도록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항우, 차장이었던 항우가 상장군 송이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으니 진나라 군대가 거룩에서 조나라의 왕 조어를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하수를 건너서 진나라 군대의 배후에서 공격을 하면 조나라가 안에서 또 대응을 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충분히 진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송이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소 등에 붙어 있는 파리, 쇠파리라고 하죠. 이 쇠파리를 우리는 잡을 수 있지만 소의 털 안에 붙어 있는 찐득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서 혹시 진나라가 이긴다 해도 진나라 군사들은 피로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회를 틈타서 진나라 군대를 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진나라 군대가 패하게 되면 우리 초나라 군대가 그때 이 패한 진나라를 공격을 해서 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무조건하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 진나라와 조나라가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간에 내버려 두도록 합시다. 아무튼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움에 나서는 것은 당신 항우가 나보다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막사에 앉아서 작전을 짜고 일을 꾸미는 이런 일은 내가 더 당신보다 더 나을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쇼 라고 해서 항우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말한 송이는 이번에는 초나라 군사들한테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호랑이같이 사납고 양같이 자기 멋대로이고 승냥이처럼 아주 탐욕스러운 놈들, 이런 놈들은 비록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쓸모없으니 모두 배워버려라 하고 자기 군영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 송이가 한 이 말은 사실 항우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자존심 강한 항우는 사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아주 열받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송이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송이의 아들 송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송량을 제 나라의 상국으로 임명을 하게 압력을 넣고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송량을 제 나라로 보내기 직전에 전송식을 하게 되는데 큰 연회를 열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송이가 자기 자식 출세시키려고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거에 집중하면서 한 수를 더 뜨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사실 날씨도 상당히 춥고 비도 자주 오고 또 초나라 병사들은 그동안 많이 이제 외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아주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초나라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항우가 그에 반해서 행동하고 있는 송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또 직언을 합니다. 아니, 힘을 다해 진나라를 쳐부시기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여기서 꿈쩍 않고 한 발짝도 나가지도 않고 기회를 다 놓치고 식량도 떨어져서 우리 초나라 군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거는 당신 쳐다도 안 보고 당신 아들 통별식의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항우는 이렇게 추가로 얘기합니다. 진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내 걱정입니다. 정도 전투 패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초나라의 회왕이 당신한테 모든 군사를 맡겼는데 싸워보기는커녕 자기 자식 챙기기에 정신 팔린 당신 송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 초나라의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우가 직설적으로 송이 장군, 상 장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성질급한 항우는 그날 밤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치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상장군이 자고 있는 송이의 막사로 난입을 한 다음에 자고 있던 송이의 목을 바로 베어버리고 그 목을 들고 막사 밖으로 딱 나와서 초나라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송이와 제 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모반하려고 해서 초왕 회왕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 송이를 죽이라고 해서 죽여버렸다 라고 이렇게 일단 거짓말로 병사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송이를 죽인 이유가 제 나라와 송이가 모반하려고 하는 것을 회왕, 초나라 회왕이 알고 나보고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항우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바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항장군 당신의 항씨 집안이 초나라를 처음으로 세웠으니까 오늘 장군께서 저 반역자 송이를 목을 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여러 부장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상장군 송이가 죽었으니까 항우로 하여금 상장군을 대리하게끔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군이 된 이 항우는 자기 사람을 일단 제 나라로 보내고 송이의 아들 송양마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초나라 회왕에게 보내가지고 송이가 모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송이를 죽였다라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항우는 군대 내 장수들에게는 회왕이 송이를 죽이라고 해서 송이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또 초나라 회왕한테 와가지고는 그 반대로 송이가 모반을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점상 상반된 말을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항우는 자기가 꼴보기 싫은 이 송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찌 보면 항우가 자기 자신보다 못난 저 송이 같은 사람이 자기 상급자로 있고 그런 거 못 봐주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송이를
성급하게 해치워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회왕은 항우가 봉반하려고 해서 송해를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항우를 상장군으로 또 임명을 하고 거기다 더해서 경포하고 포장군 두 사람을 항우 밑에 배속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록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가 송해를 죽여버리자 항우의 위세가 초나라 내에서는 물론이고 이 여러 제후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야, 항우 저 사람이 송이 장군도 그냥 목 빼버렸대.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이 항우는 함께하게 된 경포와 포장군에게 군사 2만을 떼어주고서 하수를 건너가서 거록에 있는 조나라를 구원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경포와 포장군은 하수를 건너와서 진나라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강 북쪽에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두보를 확보한 거죠. 이때 조나라에 있던 진여가 다시 자기 사자를 항우에게 보내가지고 빨리 지원병을 좀 보내달라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항우는 자기 휘하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하수를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강물 속에 가라앉히고 맙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어 이동해 가면서 해먹고 있는 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밥솥을 다 깨버리고 또 막사도 싹 불태워버리고 각각의 병사들에게 딱 3일치의 양식만을 지참하게 만듭니다. 이같이 항우한 조치는 병사들에게 이제 필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사성어로 파부침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파부침주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으로 군인이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고 하죠. 이와 같이 항우의 군대가 하수를 넘고 나서 초나라의 항우 군대는 진나라의 왕리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와 아홉 번 싸운 끝에 결국은 이기고 또 진나라의 장한 장군이 건설한 용도를 끊어버리니까 보급이 끊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록전투에서 항우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의 장수였던 소각은 싸움 중에서 죽게 되고 진나라의 장수였던 왕리 역시 항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또 진나라 장수 섭간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군대한테 항복하지 않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록으로 달려온 항우 말고 다른 제후들 한 10개 제후가 더 있었는데 이 다른 제후들은 자기들이 끌고 온 군사를 먼저 출격해서 진나라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항우의 초나라가 진나라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제후들의 장수들은 그냥 싸움만 지켜보고 감히 싸움에 뛰어들진 못했던 거죠. 결국에 이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의 군대가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일당 10의 그 기계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나니까 초나라의 항우 밑에 다른 제후군들이 와가지고 허리도 못 피고 굽실굽실하면서 항우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항우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제후군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상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제후들은 모두 이제 항우에게 귀속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항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록에서 패한 진나라 장한 장군에 대한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이 진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를 했던 진나라의 장한 장군이 이 거록전투에서 처음으로 대패를 하게 되자 극원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나라의 잔병들을 이끌고 일단 주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확장은 못하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죠. 이때 항우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인 장남이라는 지역에서 주둔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한 장군은 퇴각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 혼자 퇴각하지 못하고 함양에 있는 진나라의 이세 황제 호해에
의사를 물어보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마흔이라는 장군을 사자로 함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마흔이 함양에 도착했는데 궁궐 안에 들어가길 기다리는데 궁궐 바깥에서 3일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와줘 맞이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함양성 안에 호해를 아주 갖고 놀고 있던 간신 조구가 이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흔은 그 뜻을 알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장안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간신이었던 조구가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마흔의 뒤를 추격해서 미행하게 하는데 눈치 빠른 사마흔이 그걸 눈치채고 추격자를 따돌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 다시 장안에게 돌아와서 장안한테 함양 갔다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구라는 사람이 함양성의 조정 안에서 정사를 혼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일을 안고 조구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 반란군들과 싸워서 이겨도 그만. 만약에 이기면 조구가 우리가 이긴 그러한 공을 시기를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반란군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조구는 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반란군과 싸워가지고 이기건 지건 간에 이제 우리는 득될 게 없으니까 장군께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장한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장한 장군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나라의 장수였던 진여가 장한 장군을 설득하기 위해서 장한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진여가 진나라의 장한 장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소왕이 있을 때 당신네 나라 진나라의 명장 백기 장군이 남쪽으로 남하해서 초나라를 더 멀리 쫓아냈고 또 북쪽으로는 장평전투에서 조나라의 대장이었던 조갈 장군을 죽이고 조갈의 초나라 군사 40몇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소. 성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함락을 시켰고 땅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점령을 했던 백기 장군이지만 진나라의 소왕은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기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진나라 황제 때 몽염 장군은 북쪽의 흉노족을 몰아내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몽염 장군 역시 양주라는 지역에서 참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진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공 세운 사람들 모두에게 봉지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나라법을 이용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진나라의 장군이 된 이후로 3년이 지나도록 많은 군사를 이끌고 훌륭한 전투를 많이 해오고 있었소. 하지만 진나라 내부의 간신 조군은 오랫동안 이세 황제 호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아첨을 일삼고 있으니 지금 당신 장한 장군은 비록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죽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하늘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데 당신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장수가 돼가지고 외톨이 되지 말고 차라리 이 시점에 장군 병사들과 같이 마음을 바꿔 우리 제후들과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편지를 진여가 써가지고 장한 장군에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장한 장군이 자기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비밀리에 자기의 사자를 항우한테 보내서 협약을 하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룩전투에서 대승할 항우가 이 시점이면 다 된 밥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우는 장한 장군이 협상을 하자고 사자를 보냈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계속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갑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마음이 더 다급해진 장한 장군이
다시 한번 사자를 항우에게 또 보내면서 이번에는 항우를 만나서 아예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 항우가 자기 군관들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량미가 얼마나 남았어? 하고 물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항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 싸우고 장한 장군이 우리한테 항복한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나머지 항우의 부장들이 좋죠. 옳은 판단입니다 하면서 승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한은 항우와 원수라는 지역, 그러니까 안양의 남쪽에 은나라 때 수도였던 은어입니다. 이 은어라는 지역에서 장량과 항우가 서로 만나가지고 항복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때 장한 장군이 항우를 보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나라에 있는 조구가 진나라에 남아있는 충신들을 전부 다 모함해가지고 진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항우는 그 즉시 장안을 옹왕에 임명을 합니다. 자, 이 옹왕이라는 것은 사실 거록에서 있는데 이 옹왕은 저쪽 진나라 함양성 근처인데 아직 거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옹왕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한 장군은. 자, 뭐 인심 쓰듯이 한 것 같지만 뭐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었겠죠. 아무튼 장한 장군은 항우에게 항복을 하고 초나라 군중 안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또 항우는 장한 장군의 부장이었던 사마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동해 이런 그 진나라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진나라 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한 장군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낸 항우는 그의 진나라 병력까지 함께 묶어서 행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신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여러 제후군들의 군관들과 또 사졸들이 옛날에 진시황이 폭정을 막 이루고 있을 때 진나라법에 의해서 노역에 이제 징발돼가지고 진시황릉 여산릉에 축조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주 변방까지 배치돼가지고 수비병이 되거나 아니면 저 서북쪽에 그 만리장성 쌓는 그런 노동에 동원돼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관중지방, 그러니까 진나라의 중심이었던 이 관중지방에 살면서 진나라의 관리를 나온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푸대지업을 받으면서 서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러 제국의 군사들은 항복을 한 진나라 군사들을 무척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못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진나라 진시황 있을 때 당했던 그 서름을 이제 항복하고 자기들하고 함께 움직이게 된 진나라 군사들한테 보복을 하듯이 못 살게 군 거죠. 그러니까 항복했었던 진나라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장한 장군이 우리를 속이고 저 항우 밑에 항복을 해버리더니 우리가 진나라의 군사도 아니고 또 이대로 관중에 만약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면 다시 저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저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제대로 인간 대접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초나라에 협력을 했다라는 것을 저 진나라가 알게 되면 우리 진나라에 두고 온 가족, 부모 이런 사람들 분명히 다 죽음을 당할 텐데 이거 어쩌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게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진나라의 군사들이 그 무리 안에서 자꾸 동요하는 모습을 다른 제후군의 장수들이 듣고 항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바로 즉시 경포하고 포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우가 결심을 하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진나라의 군사들, 졸병들이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한테 복종할 마음이 없구나. 이러한 진나라 패잔병들을 끌고서 함께 관중에 들어갔을 때 그놈들이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약에 반역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이 시점에
저 진나라의 항복한 군사들을 모조리 죽여서 뒤끝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항복한 진나라의 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안 장군, 그 다음에 사마은, 뭐 동해 이런 세 사람들, 그러니까 장성들만 남겨놓고 이 나머지 진나라의 사병들은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초나라 군대를 시켜가지고 진나라의 사병들을 기집을 해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진나라 사병들을 신안성 남쪽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안에서 항우가 진나라의 병사들을 생매장시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항우가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의리 있고 저돌적이고 뭐 이렇다고 우리가 좋은 면을 많이 보죠. 근데 만약에 항우가 초안전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를 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이 사람을 생매장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이러한 잔인한 인간이 진시황 내지는 호해보다도 더 악랄한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해도 성질급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이러한 항우는 마지막 해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게 어찌 보면 천만다행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우 본기 2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도착한 유방을 늦게 도착한 항우가 함곡관 쪽으로 불러내서 유방을 암살하려고 했던 홍문현의 연애 내용과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공을 이룬 항우의 추종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서 분봉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우 본기 두 번째 편으로서 정도 전투에서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전사를 하고 그를 이어서 항우가 진나라를 상대로 거록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 그리고 진나라의 수도를 향해서 서진하던 중에 항복한 진나라의 군사 20만 명을 신안성에서 생매장하며 학살을 했다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항우가 진나라 군대의 본진을 대파시키고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성까지 서진해 나가는 이야기 중에서 항우보다 먼저 도착한 유방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유방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홍문연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문연회 이후에 항우는 유방을 압도하면서 더 악랄한 수법을 통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항우는 그간에 자기를 도와서 진나라 멸망에 공을 세웠던 장수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항우와 유방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신암 참극을, 그러니까 진나라 군사들을 생매장시킨 이후에 제후들을 이끌고 서쪽 진나라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때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먼저 도착한 유방은 진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관중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함곡관에서 견고하게 지키면서 관중 땅으로 항우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막게 시켰습니다. 패공 유방은 이미 함곡관이 아닌 남쪽에 무관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함양성에 항우보다도 먼저 입성해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유방은 함양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방이 함양에 먼저 도착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와 한참 싸움을 할 때 초나라의 웅심 회왕이 유방하고 항우에게 또 많은 장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하기를 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성, 그러니까 관중 땅인데요. 이 관중의 함양성을 먼저 입성하는 자에게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한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우는 조나라의 거록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진나라의 군대와 싸우느라고 좀 늦어졌고, 또 이때만 해도 유방과 항우와 사이에는 같은 편이었지만 항우가 볼 때 유방은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항우는 유방을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유방은 초왕의 약속만을 믿고 줄곧 함양성에 빨리 도착해서 자기가 꼭 관중의 왕이 되겠다라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함양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유방은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 함곡관이 아닌 무관을 통해서, 좀 멀지만 그래도 진나라의 군대가 굳건히 지키지 않는 무관 땅을 통해서 함양성에 먼저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별것도 아닌 유방이 함양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항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가 더 강하고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별것 아닌 유방이 먼저 차지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항우가 자기 밑에 부장이었던 경포를 시켜서 함곡관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함곡관을 공격해서 함곡관을 뚫고 그 다음에 관중으로 들어가서 하수 서쪽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패상에 주둔하면서 서로 맞대결하기 위한 위치에 서 있는데, 사실상 이 유방의 군대는 10만 명밖에 안 됐고 항우의 군대는 약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대 1의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방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유방을 배신을 해가지고 항우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유방이 자칭 관중의 왕이라고 하면서 진나라의 왕이었던 자영을 상국으로 삼고 또 진나라의 각종 보물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항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더더욱 열이 받아가지고 초나라 군사들,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온 군사들을 내일 당장이라도 출정시킬 준비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당시에 항우의 군대는 40만이라고 그랬고 유방의 군대는 10만 명이라고 했으니 뭐 싸움은 항우가 당연히 이기겠죠? 이때 항우를 도와주었던 범증이 항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방이라는 놈이 옛날에 이 산동 땅에 있을 때는 재물 욕심도 많고 여자 욕심도 많더니만 이제 이 유방이라는 놈이 관중 땅으로 들어오더니 이제 재물도 탐 안 내고 여자도 멀리하고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증이 또 항우에게 유방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이 아마 왕이 되고 싶은 그런 거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증이 예전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유방의 관상을 이렇게 살짝 살펴봤더니 관상쟁이가 말하기를 유방의 얼굴이 호랑이 같고 또 용 같은 이런 기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장에 저 유방을 공격을 해서 그 기운을 싹 꺾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범증이 항우에게 유방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항우도 범증의 말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항우가 유방을 공격하려는 것을 항우의 작은아버지인 항백이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항백은 예전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유방의 밑에 부하로 있는 장량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공격하면 유방과 같이 있는 장량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장량을 도와주려고 장량에게 항백이 찾아갑니다. 장량에게 항백이 와서 자기 조카 항우가 유방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격할 거니까 장량 당신은 먼저 몸을 좀 피해서 떠나라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항백으로부터 항우의 공격 계획을 전달받은 장량은 그렇다고 내가 유방을 배신하고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유방한테 달려가서 항백에게 전해들은 사실을 내가 유방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유방에게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방이 깜짝 놀라면서 장량에게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장량이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폐군께서는 저 함곡관을 막으라고 그런 계책을 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장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놈이 함곡관을 막아시켜서면 저 제후들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막을 수 있다면 진나라의 땅 모두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했고, 내가 이 관중당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요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장량이 유방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태공께서는 항우의 군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면서 말하기를, 일이 이렇게 기왕 벌어진 거 더 이상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얘기해 보시오 하고 장량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장량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찾아온 저 항우의 사람 팡백을 직접 불러가지고 당신이 항우에게 배반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유방이 이번에는 장량한테 어떻게 묻냐면,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항백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약간 의심 어린 말로 항백과 장량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그때 과거에 항백의 목숨을 자기가 살려준 것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정으로 항백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때서 이번에는 항백하고 장량 당신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항백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유방이 뜬금없이, 그러면 항백이 나한테도 형님이 되는 건데 형님을 모실 테니까 한번 뵙게 해달라 라고 아주 유방이 유연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량이 항백에게 가서 유방을 한번 만나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하고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백이 유방을 찾아왔는데, 유방이 항백이 오자 술 한 잔을 딱 건네주면서 우리 당신과 내가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 친분을 다져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돈이 되기로 항백과 유방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유방은 자기의 변명을 항백에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내가 관중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탐내서 내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군사들을 시켜서 저 함곡관을 지키게 한 것은 혹시라도 도적대들이 관중 땅에 들어와서 함양성 안에 있는 각종 보물과 재물들 이런 것들을 훔쳐갈까 봐 내가 그거를 좀 보호하고 지키려고 일부러 함곡관을 지키게 한 거지, 항우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항우 장군이 들어오기를 나는 학수고대하면서 지냈고 이 보물을 지키고 한 것도 다 항우 장군을 위해서 지켜내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항백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조카인 항우 장군에게 말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항백이 유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유방 당신이 내일 아침 일찍 항우 막사까지 찾아와서 항우에게 직접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방은 알겠다, 그럼 내가 내일 항우를 직접 찾아가겠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항백을 배웅을 합니다. 자, 항백이 유방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의 조카인 항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우야, 유방이 관중에 먼저 들어가서 함양성을 점령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곳 관중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도 오늘 큰 공을 세운 이 유방을 네 항우가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로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유방이 오늘 찾아오걸랑 그를 좋은 뜻으로 좀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항백은 유방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약간 유방의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러자 이 항우는 숙부 항백이 말한 바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로 유방이 새벽에 일찍 자기의 기마병 100명만 이끌고 항우가 있는 진영에 당도합니다. 그때 그 지역이 홍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홍문에 당도해서 항우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죄의 말을 올립니다. 자, 이때 항우는 20대 중반의 나이였고 유방은 4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항우가 아들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뻘 되는 항우한테 쩔쩔매는 그러한 입장이 되니 유방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유방이 항우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예전에 진나라의 대행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왜 엉뚱하게 배반하라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일은 당신과 나를 이렇게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간신배들이 이간질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방의 이 말을 들은 항우가 울컥하면서 유방에게 아니 그 말은 당신을 따르는 조무상이라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라고 딱 신분을 밝혀버립니다. 또 항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자가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했었더라면 내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위협을 하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방은 자기를 배신한 놈이 조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항우는 일단 유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유방을 자기 막사에 머물게 한 다음에 홍문에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 연회가 홍문에서 일어났다 해서 우리는 홍문연회라고 말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홍문연회에서 맞게 되는 유방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회를 벌이는데 연회 자리 배치를 합니다. 일단 항우가 항백과 나란히 앉아있고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증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북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결국은 범증과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참석했던 장량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장량은 항우와 마주보고 앉게 됩니다. 범증이 연회 도중 줄곧 항우에게 눈치를 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저 유방의 목을 베라 하는 눈치를 계속 줍니다. 하지만 항우는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범증이 이번에는 연회장 밖으로 나가서 항우의 사촌동생 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항장을 불러가지고 네가 저 연회장에 들어가가지고 유방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척하다가 연회의 흥을 돕겠다 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칼춤을 춰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춤을 추다가 유방의 머리를 베어버리라고 시킵니다. 자, 항장이 범증이 시킨 대로 연회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내가 연회의 흥을 돕기 위해서 칼춤을 좀 추겠습니다 하고서 칼을 뽑아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유방의 목을 베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눈치 빠른 항백이 자기도 같이 일어나서 자기의 칼을 뽑아들고 항장과 맞대응을 하면서 유방을 몸으로 가려주고 유방을 보호합니다. 자, 이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이 눈치를 딱 채가지고 살기를 느끼니까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항백은 유방과 지난번에 사돈을 맺는 관계로 좋아졌죠? 그래서 항백 입장에서는 대신해서 유방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분위기가 계속 삼엄해지자 또 눈치 빨았던 장량이 이번에는 연회장 바깥으로 냉큼 나가서 유방을 지켜내기 위해서 같이 따라왔던 유방의 그 참승이라고도 하는데 번쾌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번쾌 보고 네가
저희 연회장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눈치를 줍니다. 이때 약간 성질 급한 번케가 연회장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번케가 연회장의 칼을 차고 문지기를 탁 밀어제치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번개가 눈에 도끼 품은 채 항우의 맞은편에 딱 서가지고 항우를 뚫어져라 노려보니까 항우가 칼을 딱 잡으면서 번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놈은 뭔 놈이냐 하고 딱 묻는 겁니다. 이때 장량의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런 변론을 합니다. 번개는 유방의 오른팔 칼잡이입니다. 참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말하자면 유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그래? 그럼 당신도 장사구먼 하면서 이제 남자 대 남자로서 당신 술 한잔 받을래? 라고 이렇게 살짝 한 발짝 뺍니다. 그리고서 항우가 번케에게 술 한 말을 건네주니까 이번에는 번케가 술 한 말을 받아들더니 번케가 그것을 원샷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본 항우가 이번에는 다시 잘 익지도 않은 그 돼지 어깨쪽지 고기를 한 짝을 안주로 딱 번케에게 건너줍니다. 그러니까 번케가 이번에 그 안주를 고기를 딱 받아들고 자기가 들고 들어갔던 방패를 바닥에 딱 깔고 또 고기를 그 위에다 딱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싸울 때 쓰는 칼을 뽑아들고 방패 위에서 고기를 딱딱 썰어가지고 주섬주섬 안주로 먹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 있죠. 허세짱 뭐 이런 식으로 한 수 더 떠가지고 항우가 장수여 한 잔 더 마실래?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 또 이 번케가 지지 않고 딱 받아들이면서 콜 하는 겁니다. 번케와 항우가 서로 맞짱 뜰 거냥 기세가 아주 올라 있었죠. 근데 번케 역시도 사실 항우의 기세에 놀라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을 강하게 비쳤던 거죠. 마저 술 한 잔을 받아들고 마시고 난 번케가 이제 장황하게 항우에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나라의 왕이 포항 부두해가지고 우리가 봉기를 했고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 관중 땅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왕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 주공이신 폐공 유방이 이 관중 땅에 먼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 항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도적대를 막기 위해서 함곡관을 막고 지켜서 있었고 이 함양 땅을 잘 지키고 있는데 상우 주지 못할 망정 소인배 말만 듣고 나의 주군인 유방을 죽이려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멸망당한 저 진나라의 왕과 당신 항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우에게 직선적으로 번케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항우가 자기 속이 들켰다고 생각을 했는지 약 진정을 시키면서 번케를 장량 옆자리에 앉게 하고 술을 더 따라주고 잔치에 합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유방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며 연회장 밖으로 잠깐 나갑니다. 그러면서 번케를 살짝 불러냅니다. 자, 항우는 바깥으로 화장실 가겠다고 나간 유방이 한참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부하였던 도의 진평, 이 진평이 나중에는 유방한테 가지만 그 당시에는 항우의 편이었습니다. 이 도의 진평에게 당신 나가서 유방 좀 찾아가지고 불러 들어와 라고 시킵니다. 자, 이래서 진평이 싹 나가니까 이때 장량도 함께 따라 연회장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유방이 진평에게 방금 나오느라고 내가 미안하지만 항우에게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찌해나요 하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소리를 옆에서 번케가 듣고서 자기의 주군인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지금 항우가 물고기 회뜨는 칼 잡고 말이야 우리 회뜨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솔직히 처지가 도마 위에 올려진 물고기 신세인데 이 시점에 무슨 작별 인사 운운하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당장 자리를 피하자고 번케가 유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량이 유방한테 혹시 항우에게 가기 전에 전할 선물 같은 거 준비 안 해오셨나요? 혹시 갖고 왔으면 내가
연회를 마무리 짓고 전달을 할 테니 당신 유방께서는 먼저 몸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방이 이 말을 듣고 장량에게 항우에게는 옥 한 쌍을 준비했고 또 그 옆에 범증에게는 옥으로 만든 주걱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걸 당신이 좀 대신해서 선물로 전달해주고 하고 나서 유방은 당장 몸을 피신을 합니다. 이때 유방은 자기가 여기까지 타고 온 마차가 있는데 도망가다가 마차가 느릴까봐 마차를 풀고 말을 타고 주랭랑을 높습니다. 장량은 유방이 도망갈 시간을 얼마간 둔 다음에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유방이 전달해주라고 한 선물을 항우에게 전달해주고 또 범증에게도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 항우가 유방은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량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항우는 선물을 받아서 그냥 옆에 뒀는데 범증은 열이 받아서 유방이 줬다는 선물을 바닥에 딱 내려놓고 자기 칼을 딱 뽑아가지고 유방이 준 선물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열받아가지고 항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 주저주저하는 성격 나 이런 소인배하고 당최 일을 못하겠네 하면서 범정이 항우에게 승기를 팍 내는 겁니다. 항우는 25살이고 범정은 70세가 넘었으니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간 기회봐서 유방을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 안 듣고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것 때문에 범증이 화가 잔뜩 났던 거죠. 그러면서 범증이 또 악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항우가 차지한 이 천하를 유방 저자가 반드시 빼앗게 되고 그때 가서 우리는 거꾸로 유방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범증이 합니다. 근데 이 말, 범증의 말이 훗날에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연회에서 돌아온 유방은 그 즉시 자기 밑에 부하의 조무상이라고 가서 고자질 항우에게 이간질시켰던 조무상을 잡아다가 당장 목을 베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홍문연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며칠 뒤에 항우는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함양성에 들어갑니다. 이미 뭐 함양성에 들어갈 때 진나라는 유방에서 다 평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유방이 먼저 와가지고 함양성 안에 어떤 물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유지시켜 놓고 보존을 했는데 항우가 들어와가지고 진나라에서 왕으로 있다가 항복했던 자영을 잡아다가 아예 죽여버리고 또 함양성에 그 많은 궁실들이 있었는데 그거 모두 불태워가지고 몇 달을 불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함양성에 진나라 보물로 있었던 재화나 보물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또 궁 안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도 항우의 이놈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함양성에 불을 냈으니 뭐 거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고 나서 항우는 다시 자기 본거지인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점령군 입장에서 진나라를 대하는 유방과 항우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항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항우에게 관중이라는 이 땅이 지형적으로도 요새고 땅도 비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항우 당신이 폐항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미 자기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항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귀해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을 옷을 입고 밤에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항우가 한 말인데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금이환향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단 금자에 오디자 그러고 이제 돌아올 환 고향향 이렇게 해서 금이환향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자, 그리고 항우에게 어떤 사람이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의 관문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구만 그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상에는 목후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후라는 것은 원숭이가 이관, 관을 쓰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돼지 발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돼지 발에 진주 발찌 뭐 이런 것처럼 외관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엉터리 이런 사람을 말할 때 목후이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우를 비난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항우가 그 말을 듣고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잡아서 삶아 죽여버립니다. 자, 항우는 자기를 모욕하거나 자기에게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고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못 찾는 성격의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부터는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분봉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우가 이겼다고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죠. 그래서 항우는 지금부터 자기 멋대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내지는 구성원 중에서도 자기의 역량으로 성과를 좀 올렸다고 기고만장에 서서 뭐 승진을 시켜달라, 나 봉급이 왜 안 올려주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안하무인격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죠. 역시 항우가 딱 그런 짝에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던 거죠. 항우는 초나라의 회왕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서 관준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일단 형식적으로 상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회왕은 그 사자에게 내가 옛날에 행한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그 약속은 그 옛날에 행한 거라는 것은 회왕의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한 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방이 당연히 관중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항우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왜? 항우는 유방을 자기 발바닥 밑에 떼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항우는 그 즉시 초나라의 회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제, 의제라고 해서 왕에서 제라는 호칭으로 띄워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같이 함께했던 여러 제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나라의 폭정에 여러 제후들이 나와 같이 함께해서 그간 3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초나라의 의제는 아무런 공도 세운 바가 없으니 내가 이 여러분들의 공을 마땅히 나누어 가지고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의제가 아니라 자기가 행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만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제후들 역시 자기가 잘 모르는 초회왕 의제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자기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한 항우의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항우한테 잘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제후들도 모두 박수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우는 이제 의제도 필요 없고 자기가 최고니까 제후들에 대해 직접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삼아서 분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유방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사실 유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중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관중의 좋은 땅을 유방에게 이렇게 내려줘야 하는데 항우는 유방이 밉잖아요.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그런데 관중을 먼저 차지한 것도 밉고 아무튼 유방이 계속 미우니까 이번에는 촉당, 그 다음에 팟당, 뭐 한준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뭐 관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아주 한지죠. 땅에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이렇게 다니기도 불편한 그러한 땅에다가 유방을 분봉을 하고 거기 가서 너 왕노릇을 해라 라고 분봉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는 그것도 관중이다 라고 말은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 유방을 먼저 배치해 놓고 유방을 한지에다 몰아놓고 그 주변에 그 나머지 좋은 땅의 관중 땅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옛날에 진나라 장수였다가 항우에게 항복했던 장군 장한 장군에게는 옹땅을 분봉을 하고 또 그 밑에 사마은이었던 사람에게는 새 왕으로 해서 분봉을 하고 또 그 밑에 동해에게는 채광으로 임명을 합니다. 채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명을 혹시라도 유방의 저 한중 땅 깊은 곳에서 이 관중 앞으로 좋은 땅으로 나오려고 진출하려고 하면 이 세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유방을 막아서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철저하게 항우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가둔 거죠. 그럼 유방 외에 다른 제후들에 대한 분봉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왕표입니다. 위표라고 하죠. 이 위표를 황하간 동쪽으로 화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평양을 도보로 삼게 합니다. 자, 이 여기에 나오는 위표는 나중에 유방에게 혼쭐이 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위표 열전에서 잘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따르던 그 밑에 장군 중에서 신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양을 하남왕에 봉하고 낙양에 도읍을 갖게 하고 또 한나라의 그 왕의 후손이었던 한왕 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옛 한나라 땅에 그 도읍을 짓게 하고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은왕에 배치를 하고 또 당시에 거룩전투 때 같이 함께 싸웠던 조나라의 왕 조왕 헐은 그 봉지를 조금 위치로 옮겨가지고 저 대땅 그러니까 흉노족하고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지고 대왕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조월이 갖고 있었던 조 땅에는 장이를 상산왕으로 명칭을 한 다음에 그 조 땅에 봉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이는 나중에 유방편에 이제 합류를 해서 한신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장이 진해 열전에 나왔던 그러한 인물이니까 장이 진해 열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는 경포, 함께 계속해서 진나라를 공격해 왔던 경포에게는 육현에다가 도읍을 짓게 하고 구강왕에 명합니다. 그리고 오예는 형산왕에, 그 다음에 뭐 공호는 임강왕에, 또 당시에 연나라 지역의 왕으로 있던 한광은 북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요동 땅에 배치를 시켜서 요동왕에 임명을 하고 또 당시에 연나라 장수였던 장도를 오히려 연나라 왕으로 삼고 도읍을 개에, 그냥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이 개에다가 도읍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제나라 땅을 이제 봉분을 하는데요. 이 제나라 땅은 사실 항우가 항량이 죽게 된, 자기 숙부 항량이 죽게 된 이유가 제나라 때문인데 그게 미워서 그랬는지 제나라 땅을 셋으로 분할을 해서 당시에 제왕이었던 전부를 조금 더 북쪽으로 올려갖고 교동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당시에 제나라의 장수였던 전도라는 사람을 제나라 왕으로 삼고 임치에 도읍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부왕으로 전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전영에 의해서 도망가게 된 사람인데 이 전건의 손자인 전안이라는 사람을 제나라의 북 제부왕으로 도읍을 박양에 두게 합니다. 이래서 제나라를 세 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포상에서 왕으로 임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몇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제나라의 전영입니다. 이 전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의 작은아버지인 항량을 돕지 않았고 또 진나라를 칠 때 함께 도와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봉분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외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진여가 또 있죠. 이 진여는 중간에 관중까지는 쫓아오진 않았지만 조나라에 있을 때 아주 큰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왕은 아니지만 현이라는 곳 세계를 진여에게 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우 자신은 스스로 자기 보고 자기가 서초 패왕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팽성이라는 곳을 도보로 해가지고 아홉 개의 군을 거느리고 초패왕으로 불려집니다. 자, 이로써 진나라 말 농민의 봉기로 시작한
진승에 난 이후에 중국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제후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항우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항우의 의지대로 진나라의 여러 땅을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쟁을 마무리시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항우의 근성, 그 다음에 유방의 근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의 한 인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편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우가 각각 공을 올린 사람들에게 분봉을 한 후에 역시 제후국들 간에 또 다시 분란과 이 서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한중 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진출하게 되는 유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항우가 동진을 하고 있는 유방을 막아서면서 이제는 진나라와의 전쟁을 끝난 이후에 항우와 유방의 본격적인 전투인 초안전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도와서 함께 진나라 멸망을 도왔던 장수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또 왕에 임명하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항우의 땅의 나눔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가 첫 번째로 유방에게 가장 한지인 땅, 나쁜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촉 한중 땅에 유방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우는 여러 장수들에게 나머지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관중 땅에서 나와가지고 서쪽 자기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와서 이제 초나라의 왕이었던 의제를 암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마천 본기에서는 항우가 형산왕 우예라는 사람과 임강왕 공호라는 사람을 시켜서 초나라의 의제를 암살시켰다라고 쓰고 있는데 사마천이 사기 열전에서 그러니까 경포 열전에서는 국왕왕으로 땅을 준 경포를 시켜서 초나라의 의제를 암살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오류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의 역사서도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땅을 나눠준다는 말인데요. 이 분봉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제후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왕 성입니다. 한왕은 예전 전국시대 때 한나라의 왕족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인 성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항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 한왕이었던 성이 자기한테 도움을 준 것도 없다, 공헌을 쌓은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에서 강등시킨 다음에 한왕 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항우가 땅을 나눠줬던 사람 중에 연나라의 왕으로 장도를 배치했는데 원래 이 연나라의 왕은 예전에 한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광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었던 나라를 항우가 장도한테 물려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우는 당시에 한광에게 요동 땅에 가서 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동 땅으로 가지 않고 장도와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결국 장도와 한광이 싸워서 결국 장도가 이기게 되고 요동까지 땅을 차지해서 요동 지역, 그 다음에 연나라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렇듯 항우의 분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항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기를 들은 사람이 제나라의 전영입니다. 제나라의 전영은 제가 항우본기 1부, 2부에서 항량이 나올 때 이야기를 했었죠. 항량을 돕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평상시 항우와의 관계에서도 제 나라의 전형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항우가 진나라 멸망 이후에 제 나라를 세 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 개로 쪼개진 진나라의 첫 번째는 전부를 교동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옛날 제 나라의 왕이었던 전도를 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환을 시켜서 제북이라는 곳에 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인 전불 보고 너는 교동에 가가지고 왕을 하지 말고 여기서 버텨라 그렇게 하고 전형이 제 나라의 왕이 된 전도를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번에는 항우한테 도망을 가버리게 되죠. 자, 그때 전형의 조카였던 전불이 교동으로 가지 않으면 자기도 항우에게 죽음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삼촌의 말을 듣지 않고 교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전형이 왜 교동으로 가느냐, 여기서 왕을 해야지 하면서 괘씸죄 전형이 자기의 조카인 전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에 있는 제북이라는 곳에 전한이 왕이 되어 있는데 그쪽을 쳐서 항우가 나누어 놨던 제 나라를 삼제라고 하는데 그 삼제를 다시 전형이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친하게 지냈던 팽월에게는 네가 양나라, 그러니까 이 양나라는 제 나라의 옆측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 가서 너도 한자리 차지해라 라고 부칙입니다. 그래서 팽월은 양나라로 치러 갑니다. 이번에는 진녀가 또 나타납니다. 이 진녀는 예전에 진나라 말기에 장이와 진녀 그리고 조월 이 세 사람이 함께 조나라를 지키면서 당시에 진나라하고 대항을 했고 항우의 거룩전투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진녀가 제 나라의 전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항우가 땅을 나눠준 것들이 불공평하다. 예를 들면 자기가 모시던 왕 조헐에게는 조나라 왕으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대나라에 가서 왕을 하라고 하고 오히려 장수였던 장이 보고 조나라의 왕을 하라고 내려주고 진여한테는 왕이 아닌 몇 개 현만 나눠주고 끝내버리니까 진여가 불만을 샀던 거죠. 그래서 진여가 다시 제 나라의 전형 보고 우리 함께해서 조나라의 장이를 내몰아 버리고 예전 조나라 왕인 조를 다시 조나라의 왕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우에 대항해서 제 나라의 전형과 예전 조나라, 지금은 대나라입니다만 예전 조나라의 진녀가 대나라의 왕으로 되어 있는 조허를 모셔와서 연합을 하자. 그래서 조나라하고 제 나라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진녀와 장이가 예전 진나라 말 때는 서로 뭐 형님 아우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진녀와 장이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결별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나라의 전형이 진녀의 제안을 받아들여갖고 진녀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진녀는 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조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장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장이는 결국 그 전투에서 지게 되어서 결국은 유방, 옛날에 장이는 원래 항우의 밑에서 조나라의 장수였는데 이번에는 장이가 한나라의 유방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장이는 유방을 도와서 한신과 함께 조나라도 멸망시키고 정형전투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장수가 되다가 중간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진녀는 대왕이었던 조월을 다시 조나라의 왕으로 복귀시키고 자신이 거꾸로 대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대나라로 직접 가지는 않고 자기 신하를 보내서 대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진녀는 계속해서 조나라에 머물면서 조혈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의 관중 땅으로의 진출 내용과 그 다음에 제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항우에게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유방이 아주 한지인 파촉 땅, 한중 땅에 유배가듯이 한왕이 되어서 있다가
잔도를 이용해서 진령산맥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관중지역의 중심지인 삼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삼진은 예전 관중지역 땅에 세 분할을 한 곳을 말하는데요. 이 삼진의 각각의 왕으로 진나라 장수였지만 항우 때 항복한 장한 장군, 그 다음에 사마은, 동해 이런 사람들이 각각 차지하고 왕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항우는 유방이 관중 땅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라고 시켰는데 결국은 유방이 관중까지 나와서 그 삼진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삼진의 각각의 왕들은 항우한테 다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유방이 관중으로 나와서 관중 땅을 장악한 후에 이번에는 함곡관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진군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항우에게 전달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항우에게 나쁜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나라의 전형과 조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초나라인 항우에게 대항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가 열을 받게 됩니다. 항우가 이번에는 한나라, 옛날 한나라의 여기서 한자는 뭐 한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한나라의 땅에다가 정창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유방의 한나라를 일단 맡게 하고 자기 밑에 소공각이라는 장군을 동원시켜서 팽월을 공격하게 합니다. 근데 팽월을 공격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초나라의 소공각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이 자기 밑에 책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장량을 지켜갖고 항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유방인 나를 관중 땅의 왕이 되게 해준다면 내가 더 이상 동쪽으로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편지를 장량을 통해서 항우에게 보냅니다. 이때 제 나라의 전형도 똑같이 항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 나라의 전형이 항우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제나라와 조나라가 연합해서 초나라인 당신 항우를 치려하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항우는 사실 원래 유방이 이끌고 나오는 한나라인 서쪽 지역을 먼저 공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딱 듣고 보니까 제나라의 전형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북쪽에 제나라의 전형을 먼저 치기로 결심합니다. 또 하나는 항우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이 뭐 그렇게 힘 강하지도 않고 자기가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습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나라를 치기로 결심한 항우가 자기 밑에 국왕왕으로 만들어졌던 경포에게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도와서 제 나라를 치러 갈 때 올라오시오 라고 경포에게 얘기했는데 경포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가 직접 항우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지 않고 자기 밑에 부장을 시켜가지고 군사도 조금만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 경포가 항우로부터 미움을 내지는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항우가 경포를 의심하니까 경포 역시 더더욱 항우를 이제부터 좀 더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포열전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나라와고 초나라가 기원전 205년에 싸우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항우와 전형이 제나라의 땅인 성양에서 신나게 싸워서 결국은 전형이 패하게 되고 전형은 더 북쪽인 평원이라는 지역까지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나라의 백성들은 전형이 사실 뭐 왕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뭐 삼재로 나눠졌을 때 전시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는지 그 평원의 백성들이 전형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우한테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한테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항우는 그 전형을 쫓아서 평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나라의 북쪽 역성 또 임치 북해까지 이렇게 쭉 돌면서 제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제나라 군사는 물론 백성들까지 모두 다 도륙하는 아주 악랄한 짓거리를 벌이게 됩니다. 제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한 항우가 된 거죠. 왜? 항우는 제나라가 아주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항우의 잔인함을 이번 기회에 제나라에서 실컷 부려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악랄한 짓거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역시 제나라의
성양에서 이번에는 전영의 동생인 전횡이 다시 제나라 사람들을 집결시켜가지고 항우에 대항해서 공격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항우도 이렇게 쉽게 전횡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한 나라의 유방은 항우가 제나라를 정벌한답시고 막 돌아다니 그 기간 동안 정신없는 사이에 동쪽으로 나오면서 옛날 항우가 땅을 나눠줬던 다섯 제국의 협력을 얻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한 다음에 56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항우의 본거지인 초나라의 팽성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관중 땅에서 나와서 팽성까지 아주 손쉽게 진입해서 쳐들어온 거죠. 자, 이때 항우가 유방이 팽성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군사들 중에서 정예 병력 딱 3만 명만 이끌고 팽성의 서쪽으로 잔입해서 팽성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방향으로 해서 팽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팽성에 들어와 있던 한나라 유방의 그 연합군들은 뭐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초나라의 수도까지 어찌 보면 점령을 한 거니까. 그래서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샴페인병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축하연을 베푸고 신나게 연흥을 베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항우의 군대가 기습해서 들어오니까 이 한나라의 유방의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한나라의 군사들은 다시 서쪽으로 도망하는 게 아니라 막히니까 남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남쪽, 팽성의 남쪽에는 사수와 수수라는 강이 있는데 한나라 군대가 거기 그 강가에서 거의 한 10만 명이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팽성을 뭐 그냥 바로 뺏겨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태풍이 불었는지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 오는 틈을 타서 삼겹으로 초나라 군대에 포위되고 있었던 유방은 아주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초나라 군대는 유방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추격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던 유방이 그래도 자기 가족이 폐연에 살고 있으니까 그 가족이라도 좀 데리고 가려고 폐연 쪽을 향해서 쭉 달려가다가 우연치 않게 길에서 자기의 아들인 유영과 딸인 노원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들 유영이 나중에 유방이 죽고 난 이후에 훗날의 혜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근데 자기 아들과 딸을 마차에 태우고 달리는데 아이들 몸무게가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차가 추격대보다 더 늦게 달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방이 자기 자식을 세 번씩이나 발로 걷어차서 마차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 그것을 본 참승이었죠. 그러니까 마차를 모는 사람이었는데 하우영이 옆에서 그걸 보다 말리면서 세 번씩이나 다시 마차에 아이들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유방한테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럴 수 있느냐면서 유방한테 막 따지고 뭐 이러면서 가까스로 마차에 태우고 초나라의 추격대를 따돌리고 일단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편 유방의 아버지였던 유태공하고 유방의 본처였던 여치, 훗날의 여태우가 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그 집안을 돌보고 함께 해오던 심익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유방을 찾아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방을 찾기는커녕 피신해서 도망을 가다가 오히려 초나라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항우의 포로가 되고 이제 인질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방이 팽성을 빠져나와가지고 한참 도망을 갈 때 중간에 하읍에 도착했을 때 유방을 도운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치, 여태우의 큰오빠가 되는 여택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처남이 되겠죠. 이 유방의 처남이 하읍에서 유방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유방이 평양 땅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호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유방은 팽성에서 도망쳐서 평양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이때 유방의 가장 조력을 크게 했다고 보는 소아가 있죠. 물자 담당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소아가 당시에는 유방을 쫓아다니지 않고 관중에서 유방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아가 관준 땅에서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가지고 평양까지 도망온 유방에게 추가 병력으로 군대를 모아서 병력을 보충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소환은 자기의 자식, 그 다음에 자기의 뭐 친인척들까지 다 보냅니다. 왜? 유방에, 혹시라도 유방에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이거는 소화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소화는 당시에 관중 땅에서 물자가 풍부하니까 전쟁 물자를 계속 보급을 해주는 역할까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사와 물자를 이제 충분히 확보한 유방은 평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초나라 군대를 저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초나라가 더 이상 그 평양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관중 쪽으로 진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항우에게 패하고 평양 땅까지 유방이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전에 평성까지 갈 때 유방을 함께 도왔던 제후국들, 다섯 개의 제후국들이 모조리 유방을 배신해버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위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위표죠. 그래서 이 초나라의 항우에게 그 다섯 제후들이 이번에는 붙어버립니다. 유방은 이 시점에 일단 군수 물자를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평양에서 가까운 오창이라는 지역이 아주 곡식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었는지 이 오창의 곡식 창고르니까 오창과 이 평양까지 물자를 나르는 용도를 확보하고 버팁니다. 항우가 유방과 대응하는 동안 그 사이 제나라의 전횡은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제나라 전역을 다 장악해버리고 자기 형이었던 전영의 아들 전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전횡의 조카인 전광을 제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통일이 돼서 왕이 한 사람으로 이제 묶여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범증과 항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그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조력자, 책사가 있는 거죠. 범증이 책사 역할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범증과 항우가 서로 깨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4년입니다. 평양땅에서 버티고 있던 그러한 시점이죠. 항우는 유방이 곡식을 조달하고 있는 오창의 용들을 공격해가지고 군량미 조달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군량미 조달이 어려워진 유방이 이번에는 항우에게 내가 평양의 서쪽 땅까지만 차지하겠으니까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항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전쟁하느라고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때 옆에 있던 범증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번 기회에 한 나라의 저 유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나중에 후회할 짓을 왜 하느냐고 하면서 항우 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범증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평양 땅을 이제 이번에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은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진평에게 이거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봐달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평은 예전에는 항우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평은 사람을 볼 줄 알았는지 몰라도 항우가 인물 댐댐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항우를 떠나서 어느 시점에는 유방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게 이제 계책을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우와 범증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진평이 계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계책을 쓰게 됩니다. 어느 날 얼마 안 돼서 항우가 자기의 사자를 협상을 위해서 유방에게 보냅니다. 유방은 항우의 사자가 찾아오자 일단 소도 잡고 돼지, 양고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의리의리한 상을 차려서 접대를 하려고 쫙 상을 펴놓습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유방이 항우의 사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범증이 보내서 왔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항우가 보낸 사자요? 하면서 약간 놀라는 척을 하고 나서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그 상을 치우게 만듭니다. 야, 이 상 치워. 이 상 치우고 저기 다른 상 펴와. 해가지고
상을 바꿉니다. 근데 두 번째 상은 아주 형편없는 초라한 상황으로 바꾸게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그 항우가 보낸 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항우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항우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항우는 그때부터 가만 있어보자. 이 범증과 유방이 혹시 서로 내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갖게 된 이상 계속 증폭된다고 그때부터 항우는 범증의 권한, 권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을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조직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의심해서 힘을 빼버리게 되면 범증처럼 되는 거죠. 범증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야, 이제 천하의 주인은 결판났다. 내가 항우에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 보고 나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 하고 항우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쉴랍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항우도 속으로는 그거 잘 됐군 하면서 범증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항우는 천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능한 책사를 잃고 만 것이 됩니다. 사실 이때 범증도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등에 종기가 나서 죽고 맙니다. 어찌됐든 항우는 자기를 돕던 사람마저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형의 리더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이 형양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양성에서 식량도 거의 다 떨어져 가자 유방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유방의 장수 중에 기신이라는 사람이 유방에게 와서 일단 성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성고 쪽으로 피신을 하세요. 그 사이에 나는 이 형양성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항우를 유인한 다음에 당신 유방께서 충분히 빠져나간 시간 이후에 초나라에 그냥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우는 유방이 이미 도망간 상태에서 항복한 기신을 잡아가지고 결국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항복할 때까지만 해도 그 성 안에 유방이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기신의 작전에 자기가 농락을 당한 거예요. 형양성을 점령했지만서도 결국은 유방은 벌써 도망가 있는 상태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이때 사실 유방이 성고성으로 몸을 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형양성에서 자기 밑에 또 다른 장수 3명, 그러니까 위표,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종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도망가더라도 이 형양성을 끝까지 잘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성고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형양성에 남아있던 주가하고 종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위표랑 같이 싸우기가 싫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위표는 예전에 유방편에 들었다가 배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하고 종영이 생각할 때 저 유표가 이 기회에 항우가 세진 걸 보면 우리를 배신하고 항우에 항복해서 우리마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유표를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서도 지금 선거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당을 옮기는 배신자들이 많죠. 뭐 공천받지 못했다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공천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저당으로 옮겨가고 딱 그런 비유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철새라고 부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때 형양성을 점령한 항우가 주가를 생포해서 일단 항우편에 들어라고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우 당신은 유방의 적수가 절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항우의 자존심을 확 긁어놓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항우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격분을 해가지고 주가를 그 자리에서 삶아 죽입니다. 여기서 사마천은 유방을 배신한 유포와 죽음을 다해서 유방을 신뢰하고 배반하지 않는 주가를 비교하면서 철새와 토종새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유방은 성고에 도망을 갔다가 다시 그 성고에서 남쪽으로 쭉 돌면서 항우와
사이가 점차 멀어지게 된 경포를 구슬려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라의 유방은 성곳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부터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광무에서, 그러니까 경양 근처죠? 그 광무에서 대치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03년입니다. 항우가 이번에는 성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고를 포위하니까 유방의 하우영과 함께 일단 성고성을 빠져나와서 황하강을 넘어서 장해와 한신이 있는 수무라는 곳까지 도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팽월은 황하를 건너 동이라는 지역으로 진격해서 초나라의 장수 설공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이번엔 다시 유방을 공격하다 말고 군사를 돌려가지고 동쪽에 팽월을 치러 또 나갑니다. 그리고 유방은 이때 한신의 군대를 빼앗죠. 우리가 한신열전에서 유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신의 군대 일부를 착출해가지고 자기 군사를 만들고 자기가 끌고 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이 이야기입니다. 한신의 군사를 빼앗아서 황하강을 넘어오려고 하다가 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밑에 유가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팽월을 도와가지고 항우의 뒤를 좀 쳐서 초나라의 보급을 좀 끊게 만들면 팽월이 좀 더 그 뻗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유가에게 팽월을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팽월은 결국에 항우에게 밀려나가지고 뒤로 후퇴를 하게 되고 이때 유방은 항우가 팽월을 치러 간 사이에 그 틈을 타서 황하강을 넘어 건너와서 성고라는 성을 다시 되찾고 이번에는 광무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창의 양식 창고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항우가 동쪽의 팽월을 다 평장하고 나서 다시 서쪽의 광무로 돌아와서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유방과 항우가 지리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팽월은 또다시 항우의 후방 양나라 땅에 가가지고 초나라에서 항우에게 보급하는 그 물자를 약탈하는 게릴라전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팽월은 유방의 어떤 어려울 때 척수에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항우와 유방이 서로 광무선에서 대치하면서 항우가 유방의 가족을 인질로 활용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우가 팽월의 후방의 약탈 때문에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조급해진 항우는 급기야 유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고 있던 유방의 아버지를 끓는 솥에 삶아 죽이겠다고 유방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냉정했던 유방이 항우에게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진나라 폭정에 당신과 내가 같이 진나라에 대항해서 봉기를 할 때 초나라의 회왕 앞에서 항우 당신과 내가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나의 아버지는 곧 당신의 아버지인데 굳이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면 그 끓고 남은 국물 한 그릇 나에게도 좀 넘겨주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는 즉시 알았어 하고 유태공, 그러니까 유방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마침 항우의 작은아버지인 항백이 항우를 긁고 말리면서 사실 아버지 목숨 하나에 천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실력성 없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라고 항우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자기 작은아버지 항백의 말을 들어가지고 유태공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루한 대치 상황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항우가 이번에는 유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둘이 여러 사람 힘들게 질질 끌지 말고 당신 유방과 나 항우 둘이서 맞짱을 뜨자. 그리고 이 상황을 결판내고 끝내자 라는 이야기를 유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유방이 항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로 싸우지 당신 마냥 힘자랑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 나는 항우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항우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오히려 유방은 자기 밑에 활을 잘 쏜다는 누번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초나라 진영에 가까이 가가지고 초나라 장사들을 활로 쏴서 죽여서 맞추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몇 번 통했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이때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갑옷을 입고 누번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자, 도끼를 딱 품고 항우가 딱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 활 잘 쏘던 누번도 이번에는 항우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유방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항우가 광무산 근처까지 직접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우가 다시 한번 유방에게 직접 나와서 싸우자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때 유방은 항우를 향해서 항우,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죄, 사람을 많이 잔혹하게 죽인 죄, 이제 옛날 초나라 회왕을 암살시킨 죄 하면서 항우가 한 못된 짓들을 막 얘기하면서 항우를 비난을 해버립니다. 말로써. 그러니까 항우가 약이 오른 거죠. 결국 유방은 항우를 자꾸 도끼를 품게끔 만든 겁니다. 이때 유방의 말을 든 항우가 또다시 열받아가지고 항우가 자기가 몰래 숨겨왔던 활이 있었거든요. 그 활을 딱 뽑아가지고 유방을 향해서 쏴버립니다. 자, 그때 그게 유방의 명중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항우가 쏜 화살을 맞고 이제 부상을 입게 되는데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상을 입고서 성고성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무대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항우본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한신이 이번에는 조나라를 꺾고 남하를 해서 제나라까지 내려오게 되고 또 팽월도 여러 가지 활약을 해서 항우를 무찌르고 뭐 이렇게 해서 유방이 한신과 또 팽월의 이 왕자리를 약속하면서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팽월, 뭐 경포, 그 다음에 한신 이런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유방이 초한 대전에서 해야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항우의 군대를 초나라를 괴멸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한 전쟁에서 항우와 유방의 광무성 대치 내용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항우 본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동안 네 편의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항우 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초한전쟁에서 유방과 싸움을 벌인 항우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최후의 죽음을 맞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죽고 난 항우의 시신을 유방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항우 본기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사마천이 기록한 항우의 최후의 모습과 항우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성고에서 대치를 하고 있을 무렵 회음우 한신은 하북, 그러니까 하강 북쪽을 점령한 다음 제나라와 조나라 두 나라를 격파하고 초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항우가 자기의 부하장수 용조를 보내서 한신을 막도록 시킵니다. 한편 한신은 자기의 기병대장 관영을 시켜서 용조를 공격하게 했고 관영은 그 결과 용조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한신은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용조의 군대가 대파했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약간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섭이라는 사람을 한신에게 보내서 천하를 셋으로 삼분하자고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셋으로 나눈 다음은 유방의 한나라, 그리고 한신의 제나라, 그 다음에 항우의 초나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자는 설득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한신은 이 항우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사실 한신은 유방을 거역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때 팽월이 다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팽월은 그동안 계속 항우의 공격을 계속 받았었죠. 근데 항월이 다시 일어나서 양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초나라 군대의 양도, 그러니까 곡식을 나르는 이동로를 끊고서 후방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자기의 장수 조구에게 내가
양 나라의 평화를 좀 손 좀 보고 올 테니까 조국 당신은 여기 성고성에서 유방이 꼬드겨내도 나가서 싸우지 말고 지키기만 하고 있다가 내가 보름 동안 팽화를 치고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버텨라 라고 하고 팽화를 치러 동쪽의 양나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양나라의 외항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외항은 항우에게 끝까지 버티다가 한참 지나서야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외항 지역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는 모두 죽이려고 땅구덩이를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그 외항에 살고 있었던 현령 중에서 13살 난 아들을 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항우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 외항에서는 저 괴팍한 횡얼이 여기를 차지하고 우리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곳의 외항 백성들은 항우 당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항왕이 오더니 외항의 백성들을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려고 한다면 이곳 외에 이 양나라 땅의 다른 도읍 성들의 사람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항우가 그제서야 외항의 백성들을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외항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양나라의 나머지 성들은 모두 항우에게 항복을 해옵니다. 항우가 사실 그동안 그 행적들을 보면 엄청난 학살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항우가 처음으로 자기의 학살 계획을 취소하니 사람들 민심이 다시 항우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한편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는 초나라의 조구가 지키고 있는 성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꼼짝도 않고 있으니까 한나라의 유방은 초나라 군대를 향해서 별이 별 도전을 다 하면서 욕도 하고 약을 바짝 올립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오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초나라의 대사마 역을 맡고 있는 조구가 나가지 않고 있다가 유방이 하도 약 올리니까 격분해서 항우가 지키라고 한 그 성을 나가서 초나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사수를 건너서 한나라 군대를 공격했다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결국 이 전투로 인해서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또 초나라의 양식, 그 다음에 전략 물자 이런 것들을 모두 차지해버려서 초나라는 유방에게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초나라의 장수였던 조구, 그 다음에 동예, 그 다음에 사마은 이런 초나라의 장수들은 사수 가운데서 패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목을 스스로 찔러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항우가 급히 서둘러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초나라 진영으로 돌아오자 항우가 이끄는 초군을 두려워한 한나라군은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라 지역은 오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충분했지만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오랫동안 싸움에서 지치고 군량미 공급도 잘 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때 한왕이었던 유방이 자기의 사람 유가를 항우에게 보내서 자기의 아버지 유태공을 풀어달라고 청했지만 항우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왕 유방은 이번에는 항우에게 천하를 홍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한나라인 자기 영토로 하고 동쪽은 초나라 항우의 영토로 하자라는 협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항우는 식량 때문에 고전하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협약을 맺고 유태궁과 유방의 가족 그러니까 여후죠.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줍니다. 유방과 홍구에서 협약을 맺은 항우는 자기와 같이 왔던 제후들의 군사들을 모두 해산시킨 다음에 동쪽의 팽성으로 돌아갑니다. 한왕 유방 역시 그 약속대로 서쪽의 장안, 지금으로 치자면 시안이죠. 시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유방의 책사로 있던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후들도 이제는 우리 편이다. 그리고 저 초나라 항우의 군대는 이제 식량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초나라를 괴멸시키고 항우를 이 시점에 끝장내지 않으면 오히려 호랑이를 길러서 자초하는 길이라 라고 하면서 항우의 뒤통수를 치자고 유방을 설득시킵니다.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2년 한나라의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지 5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유방은 항우의 뒤를 추격해서 양하라는 지역인데 지금 하남성 태강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자기의 진영을 세우고 제나라, 그때까지만 해도 한신은 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제나라 왕 한신과 양나라의 왕이 된 팽헬의 군대와 합세해서 초나라 군대를 협공하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그런데 한나라 군대 유방이 고릉이라는 지역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팽헬과 한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초나라는 한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니까 유방이 다시 후퇴해서 보루로 들어간 다음에 땅을 파고 굳게 지키기만 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방이 장량을 불러서 한신과 팽헬이 자기하고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한신과 팽헬이 초나라 군대 와서 싸워 이겨도 유방 당신께서는 땅 한 푼을 떼어주지 않았으니 한신하고 팽헬이 싸우러 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확히 구역을 정해서 땅을 떼어줄 테니까 함께 싸우자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만 하면 잘해줄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성적 약속 말고 정량적 약속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당신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쌀 백가마니를 줄 테니까 라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장량의 말을 들은 유방은 줬소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이후로 땅을 나눠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신과 팽헬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 한신과 팽헬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유방과 협력해서 항우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한신은 그 즉시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에서 나오고 또 유방의 부하 중에서 유관은 수춘이라는 지역으로 진격을 해서 한신과 합류를 해서 해야 쪽으로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우의 대사마 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준은 항우의 충신이었습니다. 항우의 사람이었죠. 근데 초나라의 항우를 배신하고 그 남쪽인 구강이라는 지역에 병졸들을 모아가지고 위쪽의 양나라의 팽헬을 따라서 해하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성고에서 자기 부하 장수들이 스스로 자결했죠. 또 그나마 이 초나라에 있던 준이라는 사람마저도 항우를 배신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모든 제후군들은 항우를 향해서 진격을 하면서 해하에서 집결을 합니다. 항우는 일단 해하에서 보루를 구축하고 나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는 적고 양식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한나라 군대와 제후군 여러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밤이 되자 한나라의 군인들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이 뜻은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무원의 상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초나라 군사들에게 한나라의 군사들이 고향 생각나게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의 군사가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군사들이 싸움을 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전의를 상실시키려는 것이죠. 이 노래를 들은 항우가 갑자기 크게 놀라면서
한나라 군대, 우리 초나라 군대가 모두 이미 점령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항우도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우는 그날 밤, 한밤중에 자기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전쟁 중에서도 항시 항우가 데리고 다녔던 우희라는 우미인과 또 항우가 5년 동안 늘 함께 타고 달려왔던 추라는 아주 명마, 준마가 있었는데 이 둘을 보면서 그 유명한 항우의 시를 노래합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역발산 기계새,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시불리 해추불서, 그래서 시운을 못 만나니, 때를 못 만나니 오추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구나. 나의 말이 명마지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불서 해가 나하 해가지고 오추마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회 우회 나약하 라고 해서 우미인이여 우미인이여 그대 또한 어찌할 거나 하는 그러한 시를 읊습니다. 항우가 이와 같은 시를 여러 차례 부르니 그 옆에 있는 우미인 역시 같이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항우의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더니 좌우에 그 항우의 모습을 보고 있던 신하들 역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감히 항우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서가 이 시 하나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날 밤 항우가 자기 말에 올라탑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밑에 부하 장수들 중에서 말을 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딱 8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일단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자 한나라 군대는 그때서야 항우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관영을 시켜서, 관영은 원래 기마병의 장수였습니다. 관영을 시켜서 5,0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항우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항우가 회수를 건넜을 때는 말을 타고 뒤를 따르는 군사가 100명까지 줄어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명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회수에 왔을 때는 700명은 사라져 버렸고 100명만 남았던 거죠. 항우의 일행이 읍릉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지금 안위성의 정원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르러 가지고 밭을 가는 한 농부에게 길을 잃어 가지고 길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농부가 항우를 속여 가지고 더 안 좋은 왼쪽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왼쪽 길로 들어간 항우는 결국 늪에 빠지게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나라 군대가 항우의 추적을 더 가까이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우가 그 즉시 자기의 일행들과 함께 이번에는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동성 쪽으로 이르릅니다. 근데 그때에는 항우를 쫓아왔던 군사들이 겨우 28명으로 말 28마리 타고 쫓아온 군사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군사는 수천 명에 달하면서 항우의 뒤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 군대의 추격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한 항우가 자기의 뒤를 따르는 28명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군대를 일으킨 이래 8년이 지났다. 항우가 봉기를 시작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초안전을 벌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총 8년이 지난 거죠. 이 8년 동안 직접 나가서 70여 차례 전투를 했다. 그리고 내가 그 전투에 나갈 때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목을 베었다. 그러니까 70전 70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격을 하면 그 공격한 성의 사람들은 모두 항복을 해서 내가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초패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졸지에 이곳에서 늪지에 빠져서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러한 같은 것들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 한나라 군대를 뚫고 나가서 이겨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나라의 군대 포위망을 뚫고 적장의 목을 베면서 적군의 깃발까지 부러뜨리고 이 공경에 처한 처지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거지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항우가 직접 말을 이끌고 한나라에 대항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용맹을 또 한 번 떨쳐갖고 뚫고 나갑니다. 항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용맹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변명, 하늘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우는 자기를 따르던 기병을 나눠가지고 네 방향으로 일단 향하게 한 다음에 자기를 포위해오는 한나라 병사들에게 직선으로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한나라의 장수의 목을 실제로 베게 됩니다. 그리고 항우가 그 와중에도 한나라의 병사들 여러 명을 뺀 거죠. 그러자 한나라 군대는 항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항우를 추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나라 군대가 추격대를 삼겹으로 싸워가지고 초나라 항우가 달하는 곳을 이제 멀리서부터 다시 포위해 옵니다. 하지만 이때 항우가 다시 한번 한나라 군대를 향해서 돌격을 해서 도희라고 하는 사람, 장수죠? 이 사람을 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군대 100여 명의 군사를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나라 군대들은 28명밖에 안 남아있지만 항우는 자기의 그 남은 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한 말이 맞지?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졸개들이 대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항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피해서 이번에는 오강에 다다릅니다. 이때 오강에 그 지역의 정장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배를 강 언덕에 가까이 대고서 항우를 기다리다가 항우가 도착하자 항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을 건너서 강동, 그러니까 지금 강동 지역은 난징에서 뭐 상하이 정도까지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강동 지역 땅은 비록 좁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백성들이 많으니까 다스릴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배에 올라서 강을 건너갑시다. 그리고 이 강에는 이 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나라 군대가 뒤쫓아와도 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니까 얼른 건너갑시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강을 건너서 무엇하겠느냐. 그리고 옛날에 내가 저 강동 사람들, 청년들 8,000명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왔다가 모두 전사하고 오늘 이 상황에서는 한 명도 같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설사 강동의 부모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들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정장에게 자기가 5년 동안 함께 온 하루에도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의 말을 정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항우가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말에서 내려서 함께 짧은 칼이나 무기만을 들고서 한나라 군대를 향해서 돌격을 하더니 항우 혼자서만도 한나라의 군사를 또 수백 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말에서 내린 항우는 역시 자기 몸에도 여러 군데의 부상을 입게 되고 항우도 지쳐서 길거리에 나앉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근처에 있었던 한나라 군대의 여마동이라는 사람을 보더니 항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옛날에 내 부하였던 놈 아니냐? 라고 소리를 치니까 항우와 얼굴을 마주치게 된 여마동이 자기의 그 윗사람 왕이라는 한나라 군대 장수에게 여기 항우가 여기 숨어있네요 라고 하면서 항우를
고자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곧바로 자기가 쥐고 있었던 단검으로 자기의 목을 스스로 찔러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항우가 죽게 되니까 가까이 와 있던 한나라의 장수였던 왕해가 가장 먼저 잽싸게 항우의 목을 베어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의 여러 기병들이 서로 앞다퉈서 항우의 시신을 가지려고 막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뭐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서 양회, 여마동, 여승, 양모 이 다섯 사람이 항우의 시체를 한쪽씩 잘라가지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섯 사람이 모여서 나중에 항우의 조각난 시체를 맞춰보니까 항우의 모습과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에게 유방은 약속했던 바와 같이 만호의 봉토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항우가 죽자 항우의 땅이었던 초나라의 남은 땅들은 모두 유방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오직 딱 하나, 옛날 노나라 땅인데요. 노연입니다. 이 노연만큼은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왕이었던 유방이 자기 밑에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노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돌이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노나라 땅의 백성들이 공자가 있었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와 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 그 주인이 항우였던 겁니다.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지조를 지켜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자 마음을 바꿔서 항우의 머리를 가지고 노연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유방이 인정을 베푼 거죠. 결국 노연의 백성들은 항우의 목을 가지고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한나라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원래 진나라 말기 폭정에 봉기를 할 때 당시에 항우의 작은아버지였던 항량이 초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회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회왕이 그 당시에 항우를 노나라 땅 노연에 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나라 사람들은 항우가 죽자 항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의리를 지키면서 유방에게 항우의 장사를 지낼 때까지는 항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노연의 백성들은 항우를 노공의 예로서 곡성에서 장사를 지냈고 한나라 왕이었던 유방도 항우를 위해서 그곳에서 발상을 하고 그 빈소에서 흐느껴울다가 돌아갔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 통일한 한나라 고조 유방은 항씨들, 여러 항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항씨들의 종족들을 죽이지는 않고 항백을 포함해서 여러 항씨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후에 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씨들의 성을 대신해서 자기의 성씨인 유씨의 성을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우 본기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태사공은 항우 본기를 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임금의 눈동자가 두 개였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항우 역시 눈동자가 두 개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한 뒤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우가 순임금의 후예이겠는가? 또한 그렇지 않다면 항우가 순임금의 후예가 아니라면 항우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항우가 순임금처럼 대단한 인물임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항우의 인간에 대한 잔인함을 봐줄 수 없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나라가 폭정을 하니까 진승이 가장 먼저 봉기에서 일어났고 그를 이어서 여러 천하의 호월들이 벌떼처럼 다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우는 단 한 치의 영토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진나라 말기에 혼란한 틈을 타서 들판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세력을 잡고 3년 만에 다섯 제후들을 이끌고 진나라를 들어가서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장수들,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왕과 후로 봉하면서 모든 명령을 자기 스스로 내리는 폐왕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썼던 그러한 항우였던 거죠. 근데 그러한 권세가 끝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런 일은 옛날이나 사마친이 살고 있는 그때나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관중 땅을 버리고 초나라 쪽으로 돌아와서 의제를 쫓아내서 죽이고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제후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황후는 자기의 공로를 스스로 자랑하고자 지혜만 꾀만 앞세워가지고 옛 일을 따지지 않으면서 패왕의 업을 이뤘다고 하면서 무력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나라는 망해버렸고 황후의 몸은 동성이라는 땅에서 죽어갔고 또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면서 그것 모두가 자기의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으니까 어떻게 이 항우를 갖다가 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면서 사마천은 항우본기 마지막에 자기의 의견을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5편에 걸친 항우본기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항우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마천은 사기 항우본기에서 항우는 당당하게 내세울 권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3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시켰고 서초 폐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항우는 비록 그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옛날 사람부터 지금까지 그 외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가 살던 당시 기원전 2세기 시대까지 중국에서는 항우와 같은 사람은 유일무이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항우는 원래 전국시대 초나라의 장수 항연의 손자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의 삼촌인 항량이 죽자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우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진나라를 멸하고 초나라의 폐왕이 된 것입니다. 항우는 솔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멍청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항우의 인간적인 모습을 굳이 찾아본다면 의미인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유형의 인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리중텐 교수는 항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우 주변에는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고 지주있고 예의바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반면에 유방의 옆에는 재물을 탐내고 색을 밝히고 또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진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항우는 유방에게 패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방의 주위에는 이익만 밝히는 염치 없는 인간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유방에게 기대서 벼슬 한 자리 좀 구하려고 했고 또 시급, 그러니까 재산을 좀 얻어볼까 해서 유방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염치 없는 인간들의 욕망을 잘 알고 있었던 유방은 이런 사람들에게 적당한 벼슬과 또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잘 구슬려서 이용했기 때문에 항우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도 유방은 팽월과 한신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에서도 볼 수 있었죠. 이중텐 중국 역사 교수는 유방의 한나라가 시작된 이후 중국에서 항우처럼 바보 같고 순진하고 또 제멋대로 있는 이런 영웅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엄험하고 이익만 밝히는 비열한 음무가와 어리석고 진부한 서생들만 자꾸 늘어났다고 하면서 항우가 자신의 실패를 통탄하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우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호연지기를 가진 호랑이와 표범 같은 시대가 끝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나 양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청렴 결백하고 강직하고 또 지지우 있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항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천 역사 기록에 의해서 알게 된 항우,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옛 거울, 고경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항우 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